뉴스타트는 정신 차리는 것이고, 구태여 어떤 치료법이냐라고 물으신다면 행복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행복으로 병을 치유한다. 금방 여러분 아주 참 좋은 말씀 들으셨죠? 나는 과거 언제보다 암 환자가 돼가지고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암 환자 되기 전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안 돌아가고 지금이 더 행복하다. 내 몸에 암이 있을지라도 지금이 더 좋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런 뜻을 품으면, 암세포 유전자들이 그몸 안에서 살고 싶을까요? 그렇죠. 뭐, 짐 쌀 수밖에 없어요. 뭐, 암이 있지만, 그래도, 암이 없던 지난날보다 나는 더 행복하다. 그렇게. 우리 안 선생님도 그런 말씀 할수 있죠? 예, 그럼. 그렇다. 그래서 참, 그렇게 되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암세포 유전자는 불행할 때 그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행복이 가득해지면 암너 거기 살려면 살아. 근데 난 행복해. 이렇게 되면 암세포의 유전자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이 무조건적 사랑의 길을 갈 때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조건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보이는 게 부정적인 것밖에 안 보이고 행복하지 않은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음악을 틀어놨는데, 그 옛날에 제가 참 좋아했던 노래예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비에타다 모르 따라라라라라. 그 가사가 어때요? 예, 가사가 뭔지 아세요?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이제는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하는 가사예요. 그참 행복하지 않은 가사예요. 그렇죠.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슬픔만 영원히 남았다. 왜 자꾸 사랑이 그렇게 기쁨이 없어지고 슬픔만 남아요?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적이면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조건적으로 대하면 아무리 그 기쁨이 넘치는 사랑이라도 곧 어떻게 그 기쁨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사라지지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무조건적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이거죠. 내가 아무리 도망가고 하나님을 싫어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를 않으니까. 나의 선택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내가 도망을 가더라도, 또 성경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그 악령의 지배하에 들어가기로 선택했을지라도, 말입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너 거기로 가서 고생 한번 실컷 해봐.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악령을 선택해서 조건적 사랑을 선택해서 분노와 증오를 선택해서 그 사망에 나를 죽이는 내 유전자를 끄는 분노와 증오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들어가서 거닐지라도 왔다 갔다 그렇게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따라 들어오십니다. 네. 나는 거기 못 가. 너만 가서 한번 혼 좀 놔봐. 그러지 않아요. 그게 따라오십니다. 계속 따라오십니다. 뭘 바라고 따라오세요? 제가, 이제는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 없구나.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따라오고 계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잡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를 해가면서 이것저것 악령은 여러분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뉴 스타트를 포기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소위 시험이라는 것을 합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어디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러니까 시험은 누가 하는 거요? 악이 하는 거야. 악이 나를 시험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 안 해도 제 마음속을 잘 알아 몰라요. 잘 알고 결과도 다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나 안 믿나 보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암을 주셔서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내가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해 보려고 그럼 하나님 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를 모르는 분이라는 말이야, 그거는. 그럼 하나님은 그것도 모르고 뭘 하나님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시험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어떨 때? 받을 때. 자, 잘 보세요. 여기까지만 잘 보세요. 뒤에는 보지 말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시험을 어떻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을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경절을 읽을 때, 여기까지 읽을 때 분명히 성경에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라고 썼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읽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줄 때 이렇게 읽어버려. 그렇게 읽으면 안 돼. 그렇죠? 사람이 시험을 받아요. 사람이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물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런 말인데, 그런 말은 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정말 충실히 자기를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시험을 한 거 아니라, 거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2부 세미나 들어가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여기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분명히 해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한 번 더 친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확실히.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은 한 번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근데 사람이, 하나님은 시험을 주지 않는데, 사람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 받는데, 자, 하나님은 악에게, 악으로부터, 악은 누구요? 악령입니다. 그렇죠?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이 사단한테 시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이제 이 받았다는 말이야, 참. 그렇지. 자, 이제 이래서 이거를 참 조심해서 여러분이 생각해도.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안 받았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사단이 시험을 줄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안 받았어. 우리는 사단이 시험을 주면 낼름낼름 받아. 요렇게. 이게 이제 진실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국 시험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사단이야. 악의 세력이야. 그래서 사단의 별명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단의 별명. 네? 사단의 별명이, 성경에 두 가지 별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멸하는 자입니다. 또는 영어로 하면 destroyer라고 합니다. destroy는 뭐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괴자, 멸하는 자라고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단의 별명이고, 이 신약 성경에 사단의 별명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요게 사단의 별명입니다. 뭐예요?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사단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대. 자,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단의 별명이 뭐예요?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시험한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안 좋죠. 하나님 다 아실 텐데 나를 왜 이렇게 암 같은 거 걸리게 해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려고 그러네. 좀 그거 그러면 기분 영 안 좋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친히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친히 하나님이 직접 친히 여러분 중에 아무도 시험하지 않지만 친히는 시험을 하지 않지만 친히는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간접적으로는 시험을 하는 것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시험을 하면, 이 사람은, 즉, 내가 이렇게 이상구를 시험을 하면, 이상구는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상구의 마음을 알아몰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사단이 그렇게 상구를 시험해도 상구는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몰라요. 사단의 생각에는 자기가 이렇게 이상구를 시험을 하면 이상구는 꼭 하나님을 뭐요? 떠날 것 같다 하면 사단이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단이 여러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이 아주 깊이 이렇게 자세히 아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자 베드로 시몬입니다. 베드로야 보라 사단이 뭐했다 너희를 청구했다. 사단이 시험하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에게 허락을 받는다. 내가 이렇게 상구를 시험을 하면, 상구도 베드로도 결국은 나,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될 것이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람이라는 사실, 사단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단의 청구를 어떻게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단의 청구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암에 걸렸다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절대로 아니고 사단이 하나님한테 내가 얘를 암을 걸리게 해놓으면 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이다. 그래서 참 그 옛날에 뉴스타트에 왔다가 이제 다 나왔다. 근데 이제 또 사단이 어떻게 또 다 잊어버리게 해가지고 이제 옛날 나쁜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게 해버렸다. 그러니까 병이 더 심하게 왔다. 그럴 때 이제 사단이 심합니다. 야, 뉴스타트 해도 결국 뭐요? 결국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그 옛날에 뉴스타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뭐요? 돌리고, 이제 그리고 뉴스타트 원칙, 또 등을 돌리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사단이 그렇게 지금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그걸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봐라. 그럼 하나님은 그 사단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만 그냥 냅두고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수수방관하고 있을까요? 네? 자, 사단이 너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어떻게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다시 병이 재발했지만 그래도 네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뉴스타트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차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나 왜 또 재발까지 시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친히 여러분을 고생시킬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암이 내 몸에 지금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가 암 걸리기 전보다 더 행복하기를 원하며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암이 치유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부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원히 변치 않을 생명의 진리입니다. 이 생명을 주위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시고 여러분도 치유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